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영화로 남겨진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추억을 영원히 곱씹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민들의 추억과 기록을 위해 완도 청산도 권덕리 사람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원래 저 바위가 지바오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쥐가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저 지바오 때문에 쥐가 많다고 어쨌으면 그런지 알았게 이 지바오를 하지 말고 앞으로 범바위라고 해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86세의 양일 할아버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양일 할아버지는 일생을 청산도와 함께 살아오며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완도 청산도 남쪽 끝, 31가구, 39명이 살고 있는 권덕리. 마을에서 제주도가 보인다는 권덕리는 하루에 버스 3대만이 다닐 정도로 오지 마을입니다. 권덕리 마을 사람들은 청산도의 숨겨진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영화 권덕리 마을 이야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전 청산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주민들은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청산도에 처음으로 도로가 생긴 이야기, 읍에서 권덕리가 분리되는 과정 등 마을을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촬영한 영화는 이달 말에 권덕리 마을회관에서 스크린을 띄웁니다. 현재 영화 권덕리 마을 이야기와 청산도를 배경으로 한 서편제 등 섬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인데요. 이 가을 슬로시티 청산도에 가시면 수십 년 동안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켜온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